함께 하나 둘 셋 짠! 흑백 요리 도시락 챌린지를 해볼 거예요. 포니 양아 준비됐나요? 그럼요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고고! 쌀티바 쌀티바 그 다음 메추리알 쌈무 치즈 국수 그 다음에 크림 소스 정말 다 제각각이네. 나는 일단 비싼 식재료로 준비해봤어.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오면 되게 비싸게 사. 그러니까 비싼 거지. 말 조심해야 돼. 그 다음 캐비어. 이거는 뭐 아 말해 뭐 무슨 소리야? 이거 먹고 싶어도 못 나가. 잘 모르겠지. 조금 비린내. 알까 모르겠네. 짜장 소스라고. 이것도 알지? 이건 뭐야? 이게 맛있는 애기들이 거? 먹는 거잖아. 애기들이 먹는 거니까 좋은 재료로만 골라 넣은 거라고. 어디 한번 오늘 이겨 보시든가. 얘네들 왜 소개 안 해? 버린 거야? 아니야. 얘네는 내 비밀 무기야. 아 그래. 자 이렇게 해서. 지니천사랑 보니 악마의 재료를 소개했고요. 이 재료들을 가지고 누가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지 대결을 할 거예요. 자, 보니 악마 준비됐어? 대결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뭐 한번 해보자고. 그럼 시작해볼게요. 시작! 나는 천사 요리사. 자, 그럼 시작해볼까? 지니천사는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. 원래 아니지. 다 썼어. 그럼 난 뭘로 요리? 여기 있는 라면을 부셔줄 거야. 야야야야야야야! 물! 야! 보니 엄마 조심해! 나도 나만의 요리를 하는 중이라고. 요리사는 도구를 탓하지 않아요, 친구들. 탓하지 않지만 있으면 좋잖아. 다 잘라볼게요. 물 좀. 됐어. 이만큼밖에 못 줘. 이걸로 어떻게 하고 요리를 어떻게 자 이제 나도 밥을 넣고. 이게 무슨 요리야? 그런 게 있어. 그냥 물에 끓이는 거 아니야? 요리 요자도 모르잖아 너. 요! 요! 자 이렇게 잘라주고 불기 전에 면을 빼놔주고 아! 정답! 고기 버섯 짜장밥. 아니 난 더 나아갈 거야. 이 버섯을 넣어주고 여기다가 소스를 소스 없는 거야, 천사진은? 응? 방구 냄새. 나는 이 익힘의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섬세하게 익혀볼게요. 어? 야! 이거! 지금 굉장히 맛있는 냄새. 재밌는 거 맞아? 진이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. 근데 그거 너무 멋있는데? 참 거야? 요리사가 뭐 태워되겠어? 네 것도 탔다 갑자기! 나는 볶음밥이야. 자 익힘의 정도로 한번 봐볼게요. 아 뜨거! 뜨거! 이렇게 보던데. 어구호 가장 중요한 재료 캐비아. 먹어는 봤으려나? 캐비아가 들어간 볶음밥을 말이야. 지네 생각에는 면은 안 될 것 같아요. 너무 짜. 아, 내가 참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짜겠어. 역시 지네는 너무 짜. 요리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. 아니거든? 이거 완성 아니거든? 완성인 것 같은데? 근데 이렇게 뭐가 있다고? 밥 있거든. 리조또 할 거야. 무슨 소리야. 이건 원래 리조또를 위한 거였고 국수를 넣었던 건 그냥 그 면에 육수가 필요했을 뿐이에요, 친구들. 자, 이제 펴줄게요, 친구들.
죽이야? 지니 천사가 새로 죽집을 열었어요, 친구들. 많이 많이 와줘요. 별로구나. 따뜻하기만 하면 아닌 것 같은데? 맞아. 지니 천사는 이제 플레이팅을 해볼게요. 플레이팅은 먹기 좋게 음식을 그릇에 담는 걸 말해요, 친구들. 일단 조심하게. 손도 잘 구워주고 또 손기 맛있거든. 원래 조금 느끼한 걸 먹으면 입이 상큼한 걸 원할 수 있으니까 콜리플라워를 감싸고 있는 쌈무를 데코해줄게. 뭐해? 김밥해? 당연하지. 잠깐만, 너무 뜨거워. 요리사는 뜨거운 걸 모르지. 입이 조금 느끼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쌈무를 올려줬어요. 나는 또 이렇게 고급지게 이 플레이팅도 아주 우아하게 했지. 이 흔할 수 있는 김밥 같은 거에다가 아주 눈이 온 것처럼 난 눈도 검은 눈만 내린다고. 엄청 쓰고 있는데 맛은 없을 것 같아. 자, 그럼 지금부터 심사위원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 봐도 우리 편이니까 검정색을 입고 왔겠지. 뭘 먹지? 먹을 수 있는 걸 먹는 거지. 뭐야, 무슨 말이야, 이거. 냄새 이상한데. 아, 근데 이건 진짜 많다.